가성비 좋은 패드인데요. iPlay 30 프로 램이 6기가고 저장 용량은 128기가. 그리고 TF 카드를 확장하면 256기가를 더 확장할 수 있어요. 대충 만져봤는데 퍼포먼스도 뛰어나고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그 드론도 날리고 DJI 플라이 앱하고 DJI 고포 앱이 모두 지원을 해요. 그래서 드론하고 연결해서 잘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캘파노를 가지고 캘파노 SME 편집작도 할수 있고 캘파노 컨텐츠를 여기다 넣어서 외부에서 작업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마우스하고 키보드도 연결이 가능해요. 지금부터는 이제 블루투스를 키보드와 마우스에 연결해서 캘파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블루투스 설정 창으로 가서 네. 네, 연결됐고요. 그리고 마우스도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 마우스 블루투스로 지금 연결을 하고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네, 마우스 연결이 됐죠. 그 키보드도 네, 키보드도 연결됐습니다. 가상 서버를 구동하고 캘파노 컨텐츠를 크롬 브라우저로 불러볼게요. 자, 제가 그 재능 기부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캘파노 투어 컨텐츠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잘 동작을 하지만 이 전체 화면 버튼도 없고 지금 미니맵이 너무 커요, 그렇죠? 맵도 너무 크고 노고도 너무 크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이 패드에서 블루투스 연결한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해서 편집을 해볼게요. 일단 아까 미니맵이 너무 컸죠? 그래서 자, 맵이 너무 큽니다. 이 화면에 비해서. 그래서 맵 사이즈를 반으로 줄이고 로고도 크죠? 네, 로고 사이즈도 반으로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오픈 파일에서 제가 지금 네, 제가 캘파노에 이게 맵 네. 자, 여기서 맵 박스. 네, 이게 지금 너무 크니까 0.5 정도로 0.5로 이렇게 해서 세이브.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확인하려면 캐시 메모리를 지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정된 버전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맵이 작아졌죠? 미니맵이. 예, 미니맵이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자, 로고가 너무 큰데, 로고도 한번 작게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로고는 여기가 아니라 스킨 폴더 안에, 스킨 폴더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스킨 폴더 안에 네, vtorskin.sm 파일에 들어있습니다. 로고가 여기, 네, 로고 여기 있네요. 이거 너무 크니까 네, 스케일을 0.2 정도로 한번 줄여볼게요. 자, 하시면 저장, 세이브. 그리고 잘 적용이 됐는지 적용이 됐는지 한번 새로 고침을 해봐야죠. 방문 기록을 다 지우고 네, 인터넷 사용 기록을 캐시 파일을 다 지우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로 고침하면 로고가 작아져 있을 거예요. 새로 고침. 그렇죠? 로고가 작아져 있죠? 이렇게 그 패드 안에서 네, 캘파노 수정 작업도 다 가능하고 캘파노에서 가상 서버를 굴려서 가동해서 이렇게 캘파노 그 패드 안에서 가상 서버를 구동해서 캘파노 컨텐츠도 이렇게 바로바로 볼수 있고 이거는 인터넷이 끊어져 있어도 이 컨텐츠가 이 패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그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할 때 네, 상당히 좋겠죠. 자, 요번에는 이건 지금 전체 화면 버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화면 버튼이 없어서 요번에는 요 우양 서버라는 요걸 빼버리고 여기다가 전체 화면 버튼을 넣어보겠습니다. SME를 수정해서. 자, 노고에 여기에 비저 여기 지금 노고라서 요거에 비저블을 펄스 라고 고정하고 그다음에 풀스크린 버튼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를 그래서 저장 세이브 다시 와서 캐시 파일을 지우고 그리고 다시 새로 고집해 보면 네, 전체 화면 버튼이 생겼죠. 네, 로고가 없어지고 자, 전체 화면으로 놓고 이렇게 투어를 해보면 이게 의외로 퍼포먼스가 되게 그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아주 그 가장 좀 싸게 사면 그 16만 원 정도에도 살수 있는 패드인데요. 퍼포먼스도 상당히 좋고 용량도 뭐 128기가 아주 좋죠. 그 램도 6기가에다가 이 정도 스펙에 16만 원이라면 거의 거저입니다, 거저. 이거 갖고 DJI 드론도 다 DJI 앱도 연결해서 다 동작을 합니다. 다그 날릴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캐알 파노도 바로 이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고 일 정도니까 저기 그 가성비가 엄청 좋죠. 그리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아이패드와 같은 기종들은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파일 자체도 아이패드에 넣을 수도 없고요. 캐리어 파일 자체도.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가상 서버를 구동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해킹을 통해서 완전히 그 아이패드를 시스템을 그 변경하지 않은 이상은. 근데 얘는 안드로이드 기반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패드 그 iOS 기반보다는 훨씬 좋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가상 서버를 이용해서 캐리어 파노 컨텐츠를 패드 안에 집어넣고 구동하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 SME 파일을 코드 에디터를 불러와서 SME 파일을 수정해서 수정 작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16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뭐이 정도면 뭐 이제 아이패드 욕하면서 아이패드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제가 아이패드 그 쓰면서 몇번 당혹스러운 경험을 많이 드러날리면서 겪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OS를 업데이트하면은 뭔가 이상해진다. 이게 뭐 성능이 저하되고 좀 황당해서 제가 그래서 아이패드를 두세 번 새로운 버전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비싼 돈 주고. 네, 이제 뭐 아이패드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녹화를 이제.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이 패드로 캐알 파노 수정 작업을 하면서 녹화를 했거든요. 그 녹화된 파일을 제 컴퓨터로 무선으로 파일을 옮겨보겠습니다. 파일 관리자를 클릭해서, 네. 그래서 동영상 쪽에 가면 치킨 캡처 있죠. 요게, 예. 요게 아까 제가 화면 캡처로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이걸 제 컴퓨터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옮겨보겠습니다. 복사하고 여기 원격 저장소에 위에 거는 제 서버고요. NAS 서버고 아래 것은 제 데스크탑 컴퓨터입니다. 여기서 공유 폴더에 VOD라는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예, 이렇게 하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속도가 상당히 빠르네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 데스크탑 컴퓨터의 공유 폴더로 지금 화면 캡처한 동영상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C를 옮긴 다음에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되겠죠. 네, 올라갔습니다. 작업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좋아요. 네, 저는 어쨌든 16만 원, 17만 원 주고 산그 패드인데, 정말 만족도가 거의 1000%?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동안 썼던 다른 패드들보다도 이게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뭐 아이패드나 심지어 삼성 패드보다도 가성비로 따지면, 뭐더 써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퍼포먼스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